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달수 극장, 달수 사무실을 열다. 오늘은 달순의 사무실 페인트칠을 하는 날. 잠이 안 깬다. 여기랑 저기 안에 되는 거죠? 안에 있어요. 우리 일단은 그 페인트 사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래 일단. 네네. 수준은 한 대인데 지금이야 차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얘 차 팔았어요. 차 팔고. 저도 네, 차. 너 되게 뭐 항의하는 거냐? 차를 팔고. 아, 차가 된다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냥 지하철이 나아요. 돈을 안 줘서 차를 팔았다고 하네. 열정으로는 제 열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얘 둘은 좀 각성해라. 페인트를 사러 가는 달수. 어? 바로 앞에 있네? 네. 공교롭게? 크루가 먼저 다 알아본 거잖아, 달수야. 아, 근데 진짜 잠이 안 깬다, 야. 달수는 새벽 중계를 하고 와서 정신이 없다. 일했냐? 올려놨냐? 네, 올렸어요. 아까 다 했어. 괜히 크루를 쪼는 달수. 어차피 애슈명 얘기밖에 안 하시던데요? 그러게, 주제 잡아서 하는 게 나아, 주제 잡아서. 네. 어? 간장게장? 저 뭐야? 안 가봤어요. 아니, 이제 뭐 맛있는지 봐야지. 달수는 배가 고픈가 보다. 아이쿠, 조심해 달수야. 달수 극장이 8회로 막을 내릴 뻔했다. 아직 내레이션 정산도 못 받았는데. 달수야, 난 열정으로 안 돼.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건 뭐죠, 위원님? 자, 이제 저희 이제 달순의 사무실 오늘 페인트 칠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직접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윗사람 아랫사람은 말 자체가 좀... 저는 윗사람이죠. 네. 하지만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일을 합니다. 물건도 이렇게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네. 좀 찍지 마요. 야, 찍지 마! 야! 야! 이게 더 무거워! 지금 저 조그만한 애가 페인트 내 통을... 편집. 아무튼 저를 위주로 좀. 네. 저는 아랫사람들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달순의 사무실에 이제 아직 입주를 위해서 네, 단장을 하는 날인데 저희 다 지금 약간 좀 설렙니다. 네. 이게 페인트칠을 직접 네? 하시는 이유가? 보여주기식이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이라도 아낄까 해서 원래 사람 시키면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려고. 네. 택시 운전사, 아, 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를 보면서 저희 병신들 뭐하지? 야, 저 안 무거운데 너 너무 트릭하지 마. 무겁지도 않으면서 너 별로 안 무거워요. 페인트 네 통이 뭘 무겁다고. 나야, 나 롤러가 몇 개인 줄 알아? 둘레 일곱 개야. 목장갑이 열 개야 내가 지금. 목장갑 열 개.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저희가 꽃단장을 하면 많이 와주십시오. 네, 저희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놀이터를 지향하기 때문에 무료 개방인가요? 아니요, 돈 내셔야 됩니다. 우린 뭐, 이게 흙 파서 페인트 칠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 돈 냈고 막 사무실에 좀.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부금을 돈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축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돈을 주십시오. 새로 저희가 입주할 네. 야, 뭘 무겁다고 그래, 진진데. 아, 요즘 애들 아주 요즘 애들 아니야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막 흙도 파먹고 막 그랬는데 네. 흙을 왜 드셨죠? 아, 얘 오늘 막 애들 요즘 나약해 애들이. 고생을 안 해가지고 달수가 요즘 제일 즐겨 마시는 음료는 라떼다. 라떼란 말이야? 어? 에이, 요즘에 이게 라떼 화장실 이거 우리 이거 화장실 우리 쓰라고 놔뒀다 하더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쓰라고 일단 공사 안 뜯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약간 중국식. 두 명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참아 오늘은 씨. 오늘은 참아요?
달수는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다. 달수야, 근데 그거 브라질 월드컵 단복 아니니? 오늘따라 행동이 굉장히 굼뜬 달수. 달수는 페인트칠이 어지간히 하기 싫은가 보다. 자신만만하게 사무실 페인트칠을 하자고 한 달수. 크루에게 뱉어놓은 말이 있어 도망갈 수가 없다. 야, 넌 촬영할 시간이 어딨냐? 달수는 초보다. 일을 해야지. 착한 달수. 달수야, 카메라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도 달수는 늘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좋은 어른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난 그래도 등산은 안 갈 거야, 달수야. 당일 밤 방송을 하고 돌아온 달수. 페인트칠 다 끝나니까 오셨네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 끝내놓고 우리 크루들은 마지막 작업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안 된데 이런 데만 덧칠한 거고요. 제가 이 손에 보면 깨끗. 잠깐만. 잠깐만. 자, 이게 이란 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페인트 칠은 어떻게 된 거야, 달수야? 잘했네. 욕봤다. 사무실 언제부터? 아, 저희가 4월 10일인가요? 4월 10일, 4월 10일부터 네, 저희가 이 예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이게 그 아직 글 말랐어요. 아직 글 말랐어요. 네. 아, 알죠. 제가 칠했는데. 팬들 모아서 이제 뭐 네, 여기서 같은 거. 아, 진짜 그럼 여기 이제 모여 가지고 팬들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그 치맥 파티 같은 거. 예. 네. 뭐 치킨을 사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먹을 거나 지라고 할 뻔했어. 네, 자기 먹을 거는 네, 1인 1닭 이런 걸 해가지고 가족 네? 그거는 그냥 시원한 여러분들 자기가 먹을 거는 뭐 나는 피맥이 좋다 하면 피자 사오시고 치맥이 좋다 하면 치킨 사오시고 뭐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모이십시오. 많이 모이시고 모이셨을 때는 돈 받으면 안 되지? 너무 양아치. 아, 그렇죠?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일어나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초상권 있다고 찍지 마. 야, 초상권 있어 찍지.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가구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저희... 가구 사러 오셨죠? 여기 싼 가구 판다 그래가지고 네. 종로입니다. 종로 맞나? 아니에요. 화곡동이 종로 아니야? 종로는 맞죠. 중구요. 네, 중구랍니다. 네. 제가 사전 접사를 다 한 거고 저 크루들은 그냥 네, 제가 다 알죠. 여기 중구입니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저 안 먹었어, 진짜. 여기 처음 오셨잖아. 그래, 고야 국수 먹자. 여기 처음 돈 있냐? 아, 돈이 없는데. 아, 그럼 5만 원 갚으세요, 돈. 아, 내가 돈 껐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면은 뭐 구분 없이 다 좋아하시죠? 응. 냉면만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면도 전두국수도 엄청 좋아하고 칼국수도 엄청 좋아하고 수제비 이런 것도 좋아하네. 아니 그럼 일면도 좋아하고 후루룩 후루룩 잘 먹는 달수. 정말 배가 고팠나 보다. 어, 맛있어. 맛있네. 아, 이제 집밥 하나 시켜. 달수야, 먹방 한번 해볼래? 먹자. 전 먹으면 되죠, 골라서. 네, 먹으면 되죠, 먹어봐. 그럼. 야, 먹으면 먹어야지. 여기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아갈게. 하나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부어줘. 네, 그럼 좋죠. 응? 네. 그럼 먹자, 아무것도 먹구나. 이제 봐요. 국수는 리필. 전도 한 입 먹는 달수. 와, 뜨끈뜨끈하게 맛있다.
그는 배가 고팠나 보다. 맛있다 맛있다. 이록이야, 그거 내 대사야. 달수는 배가 고팠나 보다. 밥을 몰아 먹어. 오늘도 이거 첫 끼니까 막 몰아 먹자. 부대끼야 먹어. 안 좋은데. 맛있네. 이 집 맛집이네. 국물까지 먹는 달수. 얼굴이 좋아진다. 됐습니다. 아, 이제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쇼핑도 식후경이죠. 좋습니다. 또 저희가 패션은 또 포기할 수 없어요. 멋지 않습니까? 계산하셨나요? 이건 약간 카페 하는 사람들이. 네. 어머 달수야, 머리 위에 선글라스 우리 엄만 줄 알았어. 그건 그냥 골라도 되잖아, 이제 회의실에. 그것만 하셔도 돼. 그건 이렇게 주문하면 돼요. 얼마나 보지? 회색이 더 낫다. 그래. 아무 길에 있어. 봐봐, 봐. 괜찮네. 예. 까만 건 다 회색이 더 낫는데? 트렌드가 금장이야. 금장이라고. 금장이요. 부의 상징. 판매. 나는 이렇게 딱 남은 거야 지금. 달수는 의자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줄 알았더니 거울을 본다. 잘생겼어, 달수야. 아까 어디라 했지? 와, 엄청 되게 잘하시네. 계산기 안 쓰시고. 32. 아, 이제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 어? 1만 5천 원. 쓰시지 왜? 32만 5천 원. 아니, 내가 막 계산했는데 옆에서 저기한테. 32만 5천 원.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여기가 지금 빌딩이 엄청. 내가 여기 저쪽 을지로가 첫 직장이었잖아. 아, 베스트 11 저쪽에서. 어, 베스트 11이 을지로. 을지로 상품 빌딩이라고. 베스트 11 때는 어떠셨어요? 좀 재밌으셨나요? 그때도 되게 일을 잘하는 친 사람이었지. 개인으로 인정받고. 왜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이. 99년 8월자로 입사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하신 일이 어떤 거죠? 퀴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쓴 게 딱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아, 보도자료 온 거 정리하기. 네. 아, 처음에는 보도자료 온 거 정리하기. 그다음에 조금 한 수습 정도 때니까 이제 효창 경기장 가서 초등학교 대회 취재하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전드가 뭐냐면 맛집들이, 레전드급 맛집들이 여기 다 몰려있지. 우레옥 본점, 저쪽 화동관 본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옮겨갔지만. 을지면옥, 평양면옥. 이 을지로는 그냥 맛에 정말 보고야 보고.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걸까요? 어, 여기는 뭐 어디 들어갔는데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 막. 이 빌딩, 상품. 근데 여기 다 저 빌딩. 내가 만들었던 사회 나와서 첫 통장도 저기 제일은행인데 아직도 제일은행이네. 과연 사무실은 완성이 잘 되었을까? 여기는 일하는 공간이 맞습니다. 절대 저기요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게 그 사인이 직접 사인이 되는 것 같아요. 메시는 사인이? 해 떨어지면 가끔 저기서 삼겹살을 올려놓고 우리 저녁 있는 삶을 여기서 지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